어려우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써봐요. 이번에 자, 이 넘어갑시다. 불완전 자동사라고 써있는데요. 이것도 필요 없고요. 뭐라고 알아두시냐면 여기다가 이형식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이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는 어떻게 생긴 거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 보어 자리에는 부사 쓰면 안 되고요. 형용사나 명사 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 그거 먼저 알아두시면 돼요. 가볼게요. 목적어가 없다. 그죠? 목적어가 있는 건 상명식부터잖아. 그지? 아,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문장에서 당연히 쓰일 수 없습니다. 수동태는 3형식부터 가능합니다. 3, 4, 5요. 아니, 그러니까 1형식, 2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수동태, 아까랑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수동태로 쓰일 수가 없죠. 그래서 BPP 쓰면 안 됩니다. 얘네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뭐라고? 수동태 불가. 분사자리 쓸 때는 무조건 ing지만 만약에 ed가 붙어있다면 거기는 무조건 동사자리. 이거 세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됐어? 2형식입니다. 여기 were remained 써있는데요. remain이란 동사는 1형식, 2형식에만 쓰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수동태가 불가합니다. 알았죠? 여기 아래 써있죠? remain은 자동사이므로 수동태 동사형으로 쓸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주격보로 형용사를 사용함에 유의한다. 이 말이 중요하죠. 요게 중요합니다. 부사 쓰면 안 된다고요. 부사 쓰면 무조건 틀리죠. 됐어? 가볼게. 여기 보시면 feel이라는 동사가 보일 겁니다. feel 다음에 bury는 필요 없죠. 얘는 예수식하려고 나온 거니까. 회원사 주식하려고요. 근데 여기 지금 에러이 붙어있죠. 안 된다고요. 회원사 써요. uncomfortable이라는 회원사 써줘. 됐냐? 자, feel의 주격보호 자리으로 부사를 쓸 수 없다. become, remain을 제외한 나머지 불완전 자동사들은 여러 종류의 동사로 쓰임으로 문맥에 따라 의미를 구분해냈다. 이 말이 뭐냐면 동사를 딱 봤을 때 얘는 1형식 동사야? 얘는 2형식 동사야? 3형식 동사야? 라고 돼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냐. 근데 동사 한 놈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배워가 어려워. 단어도 뜻이 하나만 있다고 얼마나 편할까. 그치? 근데 뜻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됐죠? 그러면서 예시가 나온 게 바로 게시입니다. 게시 어떻게 쓰였는지 봅시다. 가볼게. 여기 지금 왜 네 개만 써놨는지 모르겠어. 게스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씁니다. 첫 번째 문장 1형식으로 쓰였어요. 게시 1형식으로 쓰이는 건 어떤 뜻인데요? get 다음에 to가 붙어가지고 아마 외웠을 거야. get 초장소.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됐냐? 이럴 때 1형식. 그 다음 get이 2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뭐뭐하게 되다의 뜻입니다. 뭐뭐하게 되다. 다음 3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약간의 빵을 뭐라고 써있어? 샀다. 얻었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3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목적으로 바로 취한 거죠. 그치? 4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his niece. 그의 조카에게 인형을 감목 직목입니다. 주었다의 뜻이다. 알았죠? 사주었다 있다. 흔히 4형식으로 쓰였어. 그럼 5형식은 안 쓰이냐? 아니요. 5형식으로 쓰여요. 5형식 어떻게 쓰이는데요? get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이럴 때 get은 뜻이 뭔데요? 시키다의 뜻입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끔 시키다의 뜻이에요. 흔히 어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쓰입니다. 이래서 영어가 그지 같다. 됐을까요? 옆에 볼게요. 옆에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grammar 별표. 여기 있는 거 뭐 하셔야 돼? 미안하지만 얘네들도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지? 제일 중요한 거 써야 돼. 가볼게. become형이라고 써있거든. become형은요. 뜻이 다 뭐라고요? 뭐뭐하게 되다의 뜻입니다. 뭐뭐하게 되다. get, 되다. grow는, 아, 이 grow요. 지금 우리 get 봤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하는 거야. 그거는 1형식, 2형식, 3형식이 다릅니다. 1형식을 쓰게 되면 재배하다, 아니, 재배하다, 저기 뭐야, 주어가 자라다 해야 돼. 주어가 자라다, 성장하다 해야 돼. 되냐? 2형식을 쓰게 되면 되다 해야 돼. 3형식을 쓰이면 목적어를 재배하다, 경작하다 해야 돼. 이래가 영어가 어렵다. 됐어요? turn 2형식으로 쓰게 되면 얘도 되다니까요.
고우요. 고우는 1형식도 쓰이고 2형식도 쓰이죠. 1형식으로 쓰이면 내가 다 알잖아. 가다인데. 근데 2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뭐라고? 되다인 뜻이. 알았지? 그래서 우리 go bad 하면 뜻이 뭔데요? 상하다인 뜻이야. 나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하다인 뜻. 음식이 상했다. 그럴 때 go bad 써. 다음 fall 얘도 뭐예요? 뒤에 형사 보고 와서 어마하게 되다인 뜻입니다. 어렵죠? run이요. run 볼까요? run도요. 1형식, 2형식, 3형식이 다 쓰입니다. run이 1형식을 쓰이게 되면 뭔데요? 당연히 다 뛰다, 달리다 해주죠. 2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저기 써있는 것처럼 모방이 된다 해주죠. 3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뭔데? 운영하다, 경영하다 해주죠. 알았지? 알아두셔야 돼. 가장 기본적인 거. 됐냐? 그 다음 remain 형이요. remain 형은 이거 왜 무슨 형이라고 써놨냐면 뜻이 다 같다는 뜻이야. remain은 유지하다 해주죠. keep 도 유지하다, hold도 유지하다. 됐냐? stable 어마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을 쓰였고 지각동사 아마 문법 맨 처음에 배울 때 많이 봤을 겁니다. feel 멍하게 느껴진다. 뒤에 무조건 형용사 써야 됩니다. 뭐예요? smell, taste, love, 그 다음에 seem. seem 아까 얘기했었죠. appear랑 이 형식으로 같이 쓸 수 있다고. seem to 동사원형, appear to 동사원형. 됐냐? appear은 1형식, 2형식 다 가능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 sound 멍하게 틀린다. 뒤에 다 뭐 써야 된다고? 형용사 써야 된다. 알아두셔. 됐어? 아래 넘어가 볼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2번하고 4번만 풀어봐. A번에 2번하고 4번. 틀려도 좋으니까 풀어보세요. 풀어봤을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거기다 놓으세요. 2번 볼게요. The chocolate cake는요, taste. 얘가 눈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동사예요. 몇 형식 동사라고요? 2형식이요. 뒤에 뭘 써야 된다고요? 형용사 써야 된다. 됐냐? 초는 부사니까 필요 없고요. sweetly가 아니라, 뭐? sweet만 쓰면 돼요. 얘들이, 아, 그래서 형용사 써야 된다. 4번 가볼게요. scientific knowledge는 과학적 지식은 돕습니다. 네가 유지하게끔 안전함을 near electricity, 전기 근처에. 맞아요, 틀려요? 그럼 왜 뭐가 틀렸니? 투스테이. 어? 투스테이가 틀렸어. 투스테이 틀렸어. 뭘로 바꿔야 돼? 스테이. 두 개 다 됩니다. 아, 그럼. 네. 자, 하나 가르쳐줬어. 또, 맞아, 틀려. 저. 언제부터 그런 걸 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 왜 그래? 그럼 투! 네. 마스터리요. 아니요. 그럼 뭐가 틀렸어? 뭐 고쳐야 돼? 안 된다며. 뭘 고쳐야 되냐고. 아, 말을 똑바로 해. 뭘 어떻게 수정해야 맞는 문장이 되는데. 대답을 시켜. 아, 시간이 없어. 수영아, 뭐 고쳐야 돼? 어? 맞는 문장이라고? 맞는 문장입니다, 이거. 알았죠. 틀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지야. 네? 낚시에 걸리면 안 된다고. 알았지. 네.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아. 됐어? 명작 6번 풀어봅니다. 시작. 아까 가르쳐준 대로 한글 구문석 해보시고, 명작하시고, 명작한 문장 또 구문석하시고. 해보세요. 영작은 내가 가르쳐준 순서대로 하십시오. 알았지? 그게 영작 오리지널이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반복해야 돼. 영작이 쉽지가 않아. 해봤니? 거기 들어봐.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은 점 확인해보세요. 한글 고음소타라고 그러죠. 주어가 누군가요? 은는이가 붙어있는 게 주어죠. 그죠? 크기 는이 주어야. 그 목표 의는 뭔데? 얘를 수식하는 am입니다. 형용사적 수식어 am. 됐냐? 동사는 누군데요? 보인다가 동사입니다. 매우는 부사라는 거 알고요. 크게 얘가 뭔데요? 형용사 부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영작해 보는 거예요. 주어, 뭐부터요? The size. 아, the 크기. The size. 뭐에? 그 목표에. 그 목표. The size. Of the target. 그 목표의 사이즈는? 했니? 보입니다. 동사 써야죠. 뭐 써야 돼? Look 써야 되겠네. 근데 주어가 단수죠. S 붙여야 되겠네. Looks. 그 다음 부사요. Very. 그 다음 Largely가 아니라 뭘 써줘야 돼? 형용사 써야 되니까. Large. 됐어요. 여기까지? 맞았냐? 구문서 해봐야지. The size 주어. 5부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수식하는 A입니다. Looks 동사, 얘 부사, 그 다음 large, 형용사. 됐어? 이게 완벽한 명장. 됐어? 여기까지. 어렵죠? 그죠? 쉽지 않아요? 넘어봅시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혼동되는 타동사. 혼동되는 타동사인데 3형식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가볼게. 동사로 혼동되는 타동사 및 자타동사로 모두 사용한 동사를 잘 숙지해야 된다.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 가볼게. 의미상 자동사 같지만 타동사인 경우 뒤에 목적을 써야 된다. 다른 문법책이 뭐라고 써있냐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써있어. 이 타동사들은 뒤에 전치사를 써주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미안하지만 좀 외우셔야 돼. 안 그러면 힘들다고요. 여기 어프로치가 나오는데요. 어프로치는요. 타동사입니다. 뒤에 뭔가 더 쓰고 싶으면요. 전치사를 쓰시면 안 돼요. 됐어요? 명사 바로 나와야 된다. 됐니? 그래서 목적어 바로 나와야 된다. 그 다음 2번이요. 자타동사가 모두 가능한 동사예요. 아니 얘는 자동사야 얘는 타동사야 이렇게 정의됐으면 딱 좋은데 동사는요 웬만하면 자타동사 다 쓰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어렵다고요. 보통 틀린 표현 찾기 문제가 정답이 될 수 있다. 자 develop into 여기서 develop은 자동사로 쓰였고요. 여기서 develop은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We need to develop. 우리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자동사, 타동사 다 가능합니다. 어렵다. 쉽지 않아. 다음, 자타동사로 모두 사용화 가능한 주요 동사. Change요. 자동사로 쓰이면 주어가 변하다야. 근데 타동사로 쓰이면 목적어를 변화시키다야 되시라고. 됐냐? 근데 increase. 자동사로 쓰이면 주어가 증가했다고 타동사로 쓰이면 주어가 목적어를 증가시켰다야 되죠. 알았지? decrease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거죠. 디벨롭이요. 자동사 발달하다. 타동사 쓰면 발달시키다. 그 다음 relate는요. 두 개 다 됩니다. relate to. 뭐뭐와 관련이 있다. 관련시키다는 relate a to. 구문 두 개 다 알아주셔야 돼. 어렵다. 외워야 돼. 이거 어쩔 수 없다. 구문을 많이 보셔야 돼. 여기 옆에 그래머 갑시다. 이거 또 별표하세요. 정말로 암기하셔야 될 것들입니다. approach하고 access요. 어디 어디에 접근하던데 approach to, approach at, access to 안 된다고요. 전사 쓰면 안 돼. 알았냐? 그래서 무조건 타동사로 할 거 체크. 근데 attend는 이따가 볼 건데 얘는 자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attend는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뜻일 때는 타동사다. enter는 들어가다 뜻일 때 저 아래 보니까 앞타임이 수업하니까 나왔던데 enter는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할 때는 타동사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 into 안 된다고 써있죠. 아래도 써있는데 into를 붙일 수 있습니다. enter는 엔터 인투만 따로 외우시면 돼요. 이거 빼고는 다른 전사 못 붙습니다. 근데 뜻이 바뀝니다. 엔터 다음에 인투가 붙으면 들어가다의 뜻이 아니라 시작하다의 뜻이. 이거는 좀 외우세요. 엔터 인투 하면은 무엇을 시작하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시험지 족보 많이 나왔던 거야.
누구누구와 결혼한다. 메리 위드스면 안 됩니다. 메리도 안 되면 바로 써야 됩니다. 전사 쓰면 안 돼요. 너무 헷갈리죠. 리치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써야죠. 그죠? 이거 뒤에 전사 쓰면 안 됩니다. 얘가 뭐랑 똑같다고요? 개토랑 똑같다고. 리치는 타이자. 개토 장소. 리치 장소. 근데 리치 다음에 인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리치가 타동사인데 뒤에 인투가 붙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뜻이 달라. 손을 뻗치다. 알았지? 아, 같이 알았다. 리젠고 이것도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시험지에 족도 많이 나왔던 거. 얘는 되게 웃긴 동사인 게 타동사거든요. 이거 우리 수업 때 했었었는데 타동사인데 수동태 불가합니다. 타동사인데 수동태를 쓸 수 없다. 두 번째, 얘는 뭐 닫는다고 그랬지? 얘는 진행형도 쓸 수 없습니다. 진행형 불가. 닮아가는 중이다? 없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두 가지 알아두셔. 그 다음, 리저블 위드 없어. 리저블 다음에 바로 써야 돼. 알아두셔. Await, 뭐뭐를 기다리다? For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참고사항을 보세요. 어프로치나 액세스가 명사인 경우에는 뒤에 to를 쓸 수 있다. 당연하지. 명사로 쓰면 뒤에 뭔가 더 쓰고 싶으면 to 전사로 쓰면 돼. 알았어? 동사로 쓸 때만 쓸 수 없다고요. 전사로. 괜히 그거 써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 아까 attend 얘기 살짝 했었는데 attend가 무슨 뜻일 때? 볼보다 주의를 기울이다에 쓰이는 경우에는 자동사로 쓰인다. 하, 어렵다. 되냐? 그래서 뒤에 전사 to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ary는 attended to her sick mother. 그녀의 아픈 엄마를 돌본다는 뜻이야. 되냐? 그럴 때 to 써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 일때 이거 알아보셔야 된다. 되니? enter 얘기는 아까 했었었죠. enter는 원래 어디어디에 들어가다는 뜻인데 뒤에 뭐? into가 올 때는 뜻이 뭐라고? 시작하다 진입하다. 되냐? 이건 따로 외우셔야 된다. 알았니? 이래서 영어 공부하기가 어려워.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거 너무 좋아요. 옆에 여기 A번 135번 프로젝트 시작. 틀어도 좋으니까 수정해봐. 맞는지 틀리는지 꼭 해보시고. 아, 135 홀수. 선배님 존나 웃고 있다. 현우야, 여러분 만나드리냐? 어? 맞으려. 틀린 것 같아. 옆에 내리고 보고 틀린 것 같아 그러냐? 확시 수업 때 뭘 들은 거야? 여기 봐. 미치라네. 미치 무슨 동사라고? 타동사라고 확시. 톡 빼줘야 돼. 알았어? 네. 우성? 3번, 마스터리. 예. 어디가 틀렸어? 2? 맞는 거죠. 여기 위에 써있지 않았니? 여기 써있잖아. 어텐드가 돌보다 주의를 기울이다에 쓰이는 경우에는 자동사임으로 2를 써야 돼. 나는 제이콥의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가 존나 시끄러웠거든. 2 써줘야 된다고 여기는. 됐어? 돌보다 주의를 기울이다 했을 때 투 써야 된다고. 팀이 주상? 5번 마스터. 맞다고? 틀리다고? 어디가 틀렸어? 어? 아이씨, 두 개 중에 하나 골라 50%잖아, 마스터. 맞아? 틀린 게 없어?
맞는 문장이죠. 왜? 혼자 중이냐? 뭘 중이냐? 얘들아, 6번 풀어봐. 시작. 영장. 한글 구문석하고 영작하고 영작한 거 또 구문석하고 다 했냐요? 본인 거랑 맞춰보세요. 내 할게요. 한리는 주어죠. 들어갔다. 동사입니다. 경기장 에라고 써있지만 경기장을 들어간 거야. 아니, 그래서 목적을 처리하셔야 돼요. 게임을 뒤집기 위하여. 이게 끝이네요. 그죠? 가볼게요. 한리는 아, 한리가 아니라 해리네요. 해리는 써주고 동사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과거형. entered. 어디에? 경기장을. the field. 뭐 하기 위해서? 뒤집기 위해서. to reverse. 뭐를? 그 게임을. 해리 엔터드 더 필드 목적어 투 리버스 더 게임까지 에이디 됐냐? 구무석 됐니? 여기까지 됐어? 숙제는 단톡방에다가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그리고 시연이 너는 단톡방에 내가 초대할 거야. 알았죠? 그러고 나서 숙제 알려줄게요. 네, 고생들 했습니다. 자업실 가야 되는 사람들은 자업실로 가세요. 페널티 써야 되는 사람들은 고생했어요. 어, 안 됐어요.